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2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장갑차와 대전차기를 동원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막강한 화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 지역에서 포격을 해 3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포파스나입니다.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은 포파스나로 진입하여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적십자사와 유엔의 도움으로 아조우스탈 공장에서 민간인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민간인들의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조우스탈 공장에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측 간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민간인 탈출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탈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100여 명이 대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벨고로드입니다. 이곳에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철도 교량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로의 군수 보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안젤리나 존리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뒷돈을 받아먹은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안젤리나 존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난민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5월 9일에도 전쟁이 안 끝날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한 아기 엄마 시신에 러시아군이 부비트랩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구조대는 시신을 수습하고 있던 도중 부비트랩이 터져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간의 가스 파이프라인 가동이 개시되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